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개파타 초대석. 자, 오늘은요 꽉꽉 채운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두 분입니다. 단단한 보컬에 모델 비주얼, 끝판왕 고음으로 돌아온 최파타 패밀리 박재정. 사람 목소리가 어떻게 이래?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음색을 가졌는데 작곡까지 잘해요. 하현상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톤 좀 맞춰줘요. 아, 그러니까 예. 음악이 예예.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때 인사한 줄 알았어요. 예예. 네, 박재정입니다. 박재정 씨, 네. 자 우리. 네, 안녕하세요. 하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하현상 씨. 네. 아,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하현상 씨는 2년 예, 전에 예, 잠깐 봤고. 예. 저는 작년 11월에 내 멋대로 넘버 7에 나와서 축구 얘기를 한바탕 하고 갔다 왔네요. 그렇군요. 네,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 네. 그때 축구 얘기 맞아요. 예상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좀 맞췄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하여튼 엄청 아무튼, 이제 뭐 축구 얘기만 하고 갔죠. 예, 전문가인 척하고 이제 네. 했는데 많이 맞았던 것 같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렇죠. 그 노래를 좀 많이 알렸어야 됐는데 나올 때마다 맞췄대요, 재정 씨가. 나올 때마다 축구 얘기를 해가지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정식으로 한 분씩 최파타 청취자 분들에게 이제 뭐 앨범 또 이렇게 솔로 앨범 내셨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자, 현상 씨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보고. 예. 네. 최파타 시청자 여러분. 네. 데뷔 5년 만에 정규 1집 타임 앤 트레이스로 컴백하게 된 가수 하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정말 정말 떨리겠네요. 아니 설레임. 5년 만에. 네. 그렇죠. 그 전까지는 다 EP 싱글로 맞아요. 활동을 하다가 예, 예. 네. 정규 앨범으로는 처음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재정 씨? 네. 최파타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저는 데뷔 10년 만에 정규 1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잘 노래도 하고 얘기도 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데뷔 10년 만에 예 정규 1집입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늦어졌죠? 뭐 상황이 항상 그렇게 흘러갔고요. 저는 또 이제 제 자작곡으로 앨범을 1집을 내고 싶었어가지고 한 4년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 끝나서 나오게 됐습니다. 4년을 준비한 네. 그 곡을 오늘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네, 한 곡만. 네. 네. 네, 라이브로. 네. 자, 캐파타 초대석 3, 4분은 두 분과 함께 귀호강 토크와 라이브 준비해봤는데요.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 보내주시거나 뭐 목격담도 좋고 미담도 좋고 그런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맛있게 모십니다 세트 쑥 인절미와 호두과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44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현상 씨. 네. 두 분 긴장 풀어요. 자세가 너무 공손해요 하셨는데. 네. 뭐 네. 아니 뭐 지금 약간 면접 예.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편안하게 최하정 선배님 책상이 너무 길고 그러니까 저희 지금 둘은 면접 보는 느낌이 아니 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재정 씨 팬분들도 그렇고 현상 씨 팬분들도 그렇고 막 너무 꽃 같은 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진짜 계속 좀 많이 보일 수 있게 네. 예. 이렇게 와. 한 거예요. 맞아요. 지금 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와 그러니까 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또 우리 또 팬분들께서 현상님 이제 얼굴이 들어간 네. 쿠키랑 또 최하정 선배님 얼굴이 들어간 쿠키에다가 너무 놀랐어요. 준희 씨까지 이건 재정 씨 팬이다. 네, 그렇죠. 네. 준희 씨 우리 아니 준희 씨 우리 네. 준희 얼굴을 네. 또 들어간 케이크도 네. 보내 쿠키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요. 네 아, 먹을 수 있겠나요? 아이고 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3930님이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두 분 나오신다고 해서 미리 집안일 싹 다 끝내고 라디오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해볼게요. 자, 이은진씨가 SBS 최파타가 키운 아들 박재정씨 어서오세요. 하현상님도 안녕하세요. 네, 우리 네. 이제 재정씨는 네. 이제 최파타 고정을 오래 예, 예. 하셔가지고 맞아요. 예. 여기서 말 다 배웠죠. 4030님이 아기 고양이 현상이 말 많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현상씨가 별명이 아기 고양이군요. 그런 뭐 느낌이 자유롭게들 있어. 자유롭게들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기 고양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썩 마음에는 안 듭니다. 아, 그래 어떻게 그래요. 마음에 들어? 그럼 좀 이렇게 멋있는 어떤 네. 그런 호칭이 저는 좋긴 한데. 그럼 뭐.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팬분들이 심사를 해서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평소 생각하는 어떤 뭐. 별명을 원하는지.
원하는 거요? 예. 저는 뭐 하현상 있으니까 하현상으로 불러주시면. 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섹시 심벌 하현상으로 불러주세요. 그럼 이제 또 안 어울릴 것 같고. 약간, 네. 아기 고양이가 딱인데요. 그러게요. 이걸로 예. 불러주십시오. 네. 아기 고양이. 아까 두 분이 잠깐 얘기했지만 두 분 모두 첫 정규 앨범을 들고 오셨습니다. 재정 씨는 데뷔 10년 만에, 하현상 씨는 5년 만에. 정말 감회가 너무 새로울 것 같은데. 네. 뭐 4년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네. 재정 씨는 그쵸. 뭐 그 뭐 이제 자본이 생기는 대로. 예. 생길 때마다. 예. 다 음악에 투자했고요. 또 하고 싶은 명확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목이 1집 언론이라는 제목인데요. 왜 혼자인지에 대해서 10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앨범을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이제 그 이별을 해서 혼자일 수도 있고,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혼자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 적응을 못해서 혼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자인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겪었던 20대를 다 담은 앨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언론. 네. 사실 내가 좋아서 혼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10가지 이후에. 근데 제가 그 약간 좀 부정적인 상황으로 항상 저를 인식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어떤 저의 인생 자체를 가사로 적을 땐 뭐 약간 그 외로움, 약간 그런 게 혼자와 어떤 직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안 어울리지만 우울한 앨범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자본이 이제 준비되는 대로 해서 이제 한 푼 한 푼 모으셨다. 내가 빚내서 하진 않으셨네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 그래, 그게 얼마나. 네. 좋아. 감사히. 아, 또 지금. 예. 좀 회사도. 예. 너무 잘해주고. 예, 예. MSG 준비하면서. 너무 음원이 감사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빚내서 별로. 하진 않았다. 아, 그렇습니다. 나의 자본이다. 틈나는 대로 모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성실성은 우리가 TV에서. 네. 보고 다 알지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현상 씨는 이제 5년 만인데. 네, 저는 빚을 내서 했어요. 네. 자본 못 모았구나. 네, 자본 못 모아서. 이걸 잘해서. 네. 빚 갚으면 되죠. 그렇죠. 예. 네, 이제 열심히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5년 만에 나왔고. 예. 네, Time and Trace라는 제목이고요. 네, 뭐 저도 5년 동안 느꼈던 그런 시간과 흔적. 들을 이제 담으려고. 네, 이렇게 쭉 담은 11곡 수록돼 있는 앨범입니다. 우리 현상 씨는 11곡, 재정 씨는 10곡. 네. 네. 자, 그러면은 재정 씨 타이틀곡은. 네. 헤어지자 말해요라고요. 1번 트랙에 넣었고 좀 10개 중에 가장 대중적인 노래입니다. 약간 나쁜 남자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헤어지자고 먼저 말해달라고. 그치, 얘기하는. 나는 말 못한다. 그렇죠. 대부분 남자들이 헤어지자는 말 잘 못하죠.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네, 뭐.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 저는 잘 말하는 스타일 같은데. 오, 정말. 아기 고양이가. 네. 아니네요. 단호하네. 단호하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 책임감이 있어요. 대부분 책임감. 그 말을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막 뭐 안 나오고 뭐 이렇게 그냥 톡에 답 안 하고 이러면서 자꾸 멀어지는 걸 택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 선함에 약간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 그 어떤 강박에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 네. 상대방이 나빠지길. 그런 상대방이 떨어져 나가주길. 그렇죠? 그래서 아주 비열한 노래입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언론의 이제 첫 번째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헤어져서 이제 혼자가 되는. 네. 자, 그럼 박재정 씨의 신곡 헤어지자 말해요. 네. 내가 떨려. 음원으로. 네. 들어볼게요. 자. 그대 이제 날 떠났다 말해요. 잠시라도 행복해. 감사합니다. 박재정 씨의 헤어지자 말해요. 네. 와. 높죠. 현상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와, 정말 감정의 응어리가 막 터지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네. 나는 감사합니다. 남자들이. 네. 헤어지고 나서 노래방에서 울고 지실. 네. 것 같아. 네. 근데 이거 따라 부를 사람이 있을까요? 와. 이렇게 높은데? 뭐 저도 낮춰 부릅니다. 와, 아니 재정 씨 이 정도예요? 와, 이거. 와, 음원으로 듣는 이유가 있네. 그쵸. 이걸 라이브 몇 번 하면 쓰러지겠는데요? 네, 어제 살짝 기절할 뻔했는데. 와, 대단.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 만들어봤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이 선아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예. 저 지금 박재정 씨한테 차였어요. 와, 진짜 차였다. 와. 네. 이 영희 씨가.
박재정 씨 이 노래 곧 남자들 노래방 애창곡이 될 것 같습니다. 봐봐, 진짜. 그렇죠, 현성 씨 이렇게 네. 남자들 좀 술 좀 마시고 네. 괜히 네. 괜히 막 이게 근데 저도 대중적인 곡을 타이틀곡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유나 선배님의 사건의 지평선 그걸 보면서 네. 그것도 이제 14곡짜리 정규 앨범이었었어요. 네네. 근데 그 타이틀곡이 잘 되면서 많은 이제 리스너분들이 그 타이틀 때문에 수록곡을 다 찾아듣는 거를 보면서 아 나도 제일 마지막에 작업한 곡이에요 또 이 노래가. 그래서 나머지 수록곡도 나한테는 자식 같은 곡들이기 때문에 그치. 얘네들을 챙기려면 좀 대중적인 써봐야겠다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1391님이 재정씨 차트인 너무 축하해요. 팬들은 시간대별로 차트 성적 확인하면서 샴페인 터뜨리고 있는데 재정님은 처음 성적 확인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뭐 하면서 누구와 기쁨을 나눴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매일 차트 확인하고 있죠? 사실 가끔씩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하고요. 저는 뭐 제가 뭐 시장에서는 평가할 때 뭐 그렇게 뭐 음원이 잘 됐던 가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차트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 예. 그런데 막상 뭐 차트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건 맞고요. 어허. 가톨릭 신자지만 뭐 이제 부처의 마음으로 예. 너무 좋은 일 있을 때 들뜨지 말고 너무 힘들어도 우울하지 말고 좀 가운데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해졌나요 제가? 아니요. 너무 그 느낌 알겠어요. 네. 그래 너무 야 차트에 진입하면 어떤 마음일까 그렇죠, 이래서 너무 좋지만 네. 들뜨지 말자. 그렇죠. 중심 잡자. 10년 만에 들어가서 신기하긴 한데. 근데 뭐 그러니까 그냥 너무 감사하게만 좋네. 감사하게만 생각합니다. 예. 네. 마음가짐인데 너무 근사하신 것 그러네요.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 근사하다. 아닙니다. 현상 씨 말 더 근사하네요. 맞아. 네. 마음이 근사해 우리 네. 재정 씨가. 예. 감사합니다. 근데 얼굴이 많이 까매지고. 그러니까. 지금 네. 현상님이랑 같이 있어서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아니 근데 원래 현상님이 뽀야신 네. 걸시잖아요. 뽀야시고 저는 원래 좀. 그래서 내가 재정아 요즘 축구 많이 했는데 아니 축구 안 했다고. 현상 씨가 옆에 있어서 그렇다고. 현상님 옆에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네. 그 톤이죠. 저는 예. 이 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톤이라고 얘기하나요 이걸? 아무튼 현상님 때문에 더 좀 예. 다크니스한 거예요. 제가 좀 지우고 왔었어야 되는데. 네. 네. 아무튼 너무 아이고, 좋습니다. 네. 하여튼 예. 현상님이 이쁘게 예. 나오는 게 더 중요해서. 아 아닙니다. 오늘 그대로 왔습니다. 두 분 다 예쁜데. 너무 예. 예쁘신다. 네. 근데 박재정 씨 하여튼 헤어지자 말해요. 이거는 네. 이런 표현 쓰기는 싫은데. 네. 대박이네요. 아, 대박이네요. 대박입니다. 대박 이러면 좀 DJ가 네. 좀 다른 표현을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네. 빠르게 와닿는 대박. 그쵸, 현상 씨? 네, 완전 네. 대박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하현상 씨 정규 앨범과 타이틀곡을 좀 자세하게 볼게요. 우리 이제 한상 씨도 5년 만에 나왔는데 예, 예. 예. 아 그러면 일단 이제 라이브를 해주실 거거든요 현상 씨가. 아, 네네. 근데 토크를 하다가 하면 이제 노래가 타임이. 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하현상 씨의 시간과 흔적을 먼저 라이브로 들어보시고 이제 여러분의 궁금한 질문 또 이런 앨범에 대한 얘기도 네. 또 해볼 거예요. 좋습니다. 현상 씨가 사실 지금 이 시간 라이브가 좀 많이 부담하죠. 아직 곡도 안 풀리고. 아니 보니까 선배님은 그 곡 하나만 라이브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하나. 네. 아니 근데 네. 이게 너무 좀 지금 1시 21분 네네. 50초에 듣는 하현상 씨의 시간 흔적. 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바래지지 않은 하늘이 거기 어떤지 가끔 길을 걷다 문득 생각해 난 어디로 가는지 삶은 돌아가는 찻바퀴처럼 흘러가는데 여기 주저앉은 나의
모습은 그대로인지 떠나갔나요? 기억들 속은 아직도 헤매이며 아파했었나요? 지나가버린 시간이라도 흘러간 대로 견뎌내야겠죠. 다들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데 모두 변해간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지 떠나갔나요? 기억들 속은 아직도 헤매이며 아파했었나요? 지나가버린 시간이라도 흘러간 대로 견뎌내야겠죠. 기다려볼게요. 손 닿을 수 없는 흔적이라도 흘러간 대로 견뎌내야겠죠. 네, 이제 놔줘볼게요. 네, 이제 놔줘볼게요. 지나간 대로 지나가 볼게요. 한성 씨의 시간과 흔적. 와. 지금 라이브로 듣고 오신 지금 시각 1시 26분 네. 되고 있네요. 완벽합니다. 와. 아니 목소리가 이 헤드폰을 통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네. 매력 있으면서 그 호소력 있다 그러나 너무 좋아요. 백선 너무 씨가 좋아요. 기타도 잘 치고 내 심장도 잘 치고 성은이 씨가 울 아기 고양 대장 유유 목소리 들을 때마다 느끼지만 찐 국보급이에요. 심지어 라이브라니 길바닥에서 기절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네. 와, 자, 대박입니다. 우리 하현상 씨 잠시 4부에서 앨범 얘기 계속 나눠볼 거예요.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란 무료입니다. 자 지금 고릴라로 두 분 모습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자 우리 4부에서 뵐게요. When you wake up, do you think about me? When the two of you make love.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보는 라디오로 박재정 씨, 하현상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와, 아까 이제 그 네. 시간과 흔적 라이브. 아. 이게 2020년도부터 3년 동안 썼다고요? 아, 네. 뭐 완전 3년 동안 계속 쓴 건 아니고요. 이제 2020년도에 처음 만들었다가 그만두고 2021년도에 뭐 트랙을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총 걸린 시간이 한 3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잘한대요. 재혁 씨는 4년? 4년인데 저는 했다 안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했다가. 다들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요. 했다 안 했다. 네. 와. 좋습니다. 아 근데 아까 뭐 기타도 너무 잘 치시고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맞아 기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기타. 원래 이번에 뭐 하실 때 이렇게 기타를 새로 사셨냐고 그런 질문 있었는데.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만들 때마다 기타를 이렇게 하나씩 사곤 하는데요. 아, 맞아, 맞아. 네. 예. 네, 이번에는 좀, 네, 좀 좋은 기타도 사고 이것도 이번에 산 기타인데. 원래 근데 아티스트는 기타들의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없어요. 이름 모델명만 있다고 하네요. 네. AS 받아야 되니까. 아니 원래 이름 있잖아 이렇게 뭐 뭐 자기 기타에다가. 그렇게 커다란 정은 없고요. 이러고 또 다른 좋은 기타 오면 또 그걸 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멋있으시네요. 너무 아니까는 생긴 건 되게 이렇게. 야리야리 이렇게 진짜 아기 고양이가 생겼는데 또 말씀하시는 건 그렇죠. 뭐 그냥 지나가는 거고 또 기타 올 거고 멋있네요. 이번에 이번에 그냥 뭐 지나가는 기타입니다. 예. 지나가는 기타는 꽤 비싼 기타인 거예요. 아 그래도 애지중지 모시고 있고 비싼 거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죽을 네. 더 비싼 거 오면 멋있네요. 기타를 카메라를 향해서 좀 보여줄 수 있냐고. 네. 야. 빛이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런 그러니까 기타는 어떤 게 비싼 건데요? 통울림이 좋은 건가? 줄이 나무가 좋은 기타가 좋은 기타예요. 뭐 바이올린 막 이런 그런 그쵸? 것처럼 나무. 저기도 막 사인해 가지고 이제 막 팔린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또 현상님이 사인한 기타 갖고 싶긴 하다. 비싸겠죠. 비싸겠지만 이렇게 막 팬분들이나 이렇게 뭐. 아니 그건 나중에 이제 드려야죠. 그거는 팔지 않고. 그러니까 드리는 거 그렇죠. 좋습니다. 오팔구 하나님이. 저는 잘 안 되면 금방 포기해버리는데요. 3년 동안 붙잡고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좋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으셨다는 거겠죠. 두 분의 강한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현상 씨는 곡이 잘 안 써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곡이 안 써지면 이번엔 참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요. 귀신이 음악을 좋아한다 이제 이런 그런 말 맞죠. 예, 그래서 스튜디오에 귀신이 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쓰는 작업실에도 그 밑에 층 두 층 아래에 귀신이 많이 나오는 이제 작업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시간은 없고 곡은 나와야겠고 하는데 어떤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좀 붙잡고 싶은 심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그 아래층에 가서 이제 그 나온다는 층에 가서 저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뭔가요? 계시냐고 막 그렇게 막 며칠을 갔던 근데 그럴 기억도 때 있어요. 기타 소리라도 좀 들려야 돼. 그런 소리를 좋아한다면서요. 기타를 가지고 갔죠. 아 가서 징징징 하면서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무서운 게 없으신 그런 게 약간 놀이기구도 잘 타시고 약간 잘 타죠. 그럴 것 같아요. 잘 타죠. 이게 뭐가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서움이 없네. 무서움이 없고 놀이기구도 당연히 잘 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귀신이 나쁜 귀신일 거냐? 같진 않아. 그건 이제 모르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뭐 무서운. 근데 결국 못 보셨잖아요. 못 봤습니다. 네, 전혀 답 없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면은 갑자기 뭐. 네. 뭐 기타 줄이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싹 분다든지 그랬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보통 업계 밈에서는 레코딩 할 때 보통 이게 나타나잖아요. 뭔가 초반 데모 작업 때부터 그러셨으니까. 아니 못 봤대요. 그래도 나중에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봤으면 자기 도망갔을 거 같아요. 너무 무서워. 뭐 줄이 끊어지고 그랬으면 이거 너무 무서운데 무섭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 재정 씨도 못 봤고. 저는 안 믿으니까. 저는 귀신을 안 믿으니까. 근데 저도 뭐 그런 스토리 뭐 많이 좋아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 할 수 있는 강한 원동력 중에 하나는 저희 앨범은 사실 원안에서 비롯됐습니다. 원안에 비롯됐다는 말이 뭐냐면 제가 살아갔을 때 약간 너무 부정적인 식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제가 이 가수를 하면서 무시를 받는다고 느꼈던다던가 살아갈 때
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뭐 내가 가수를 하고 가수를 통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이걸 말고 다른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 때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 같은 거가 앨범의 딱 기본이고 그 세팅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또 하면서 주변 음악하는 뮤지션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싶었고 그 대중분들한테도 좀 더 진일보되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원동력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네. 네. 그러네. 무시도 있고 네. 그리고 내가 이걸로 인정받고 싶고 네. 또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다른 걸로 밥벌이를 하긴 싫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다른 걸 찾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 절박함. 그렇죠. 예. 와, 그게 가수 인터뷰 중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솔직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솔직해야 네. 좀 저도 전문 싱어송라이터가 아니고 싱어송라이터 하겠다고 처음 시작한 건 아니었고 네. 저의 이야기를 무조건 써야겠다라는 이 화병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앨범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앨범 차트도 중요하지만 인간극장 이런 데서 섭외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앨범을 내고 해소가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보내줘야 돼요. 발매를 하면서. 맞아, 맞아. 작업기 속에서는 나의 음악이지만 앨범이 발매가 되면 다른 분들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어디 학원 다녔어요?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아니, 여기서 말 다 배웠잖아요. 네. 말 더듬었다가 아니, 사연 읽다가 말 다 배웠잖아요. 아니, 자신의 얘기니까 그냥 네.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 아, 그렇죠. 선생님 네. 같은 보스가. 그러네. 네. 네. 아닙니다. 우리 현상 씨는 진짜 절박함에 귀신을 찾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재정 씨는 그 절박함에 그렇죠. 계속 네. 저에 대한 얘기로부터 일들로부터 시작되죠. 그렇군요. 네. 자, 2810 님이 네. 헤어지자 마레오가 비열하고 뒤끝 있는 남자의 이야기라고 들었는데 재정 씨의 이별 방식도 궁금합니다. 해말처럼 뒤끝 있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쿨하게 혹시 술 먹고 연락하는 스타일인가요? 저도 어렸을 때는 20대 초반 때는 너무 그리움에 빠져서 술 먹고 연락하는 적도 있고요. 예. 연애는 또 제가 많이는 안 해봤어요. 손가락에 들 정도고요. 뭐 너무너무 보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면 당연히 붙잡고 안 되는 거라면 좀 저는 원래부터 음악을 듣고 많이 생각하곤 했으니까 그리워하고 약간 뒤끝 있게 뒤끝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사도 뒤끝 있는 사람처럼 썼고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 같이 찍은 사진을 또 염탐이라고 하죠. 그런 짓거리를 또 하고 있겠죠. 그러네. 네. 그렇죠. 우리 모두 뒤끝 있고 풀하지 못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현상 씨는 어때요? 헤어지고 나서. 저는요. 네. 그래도 꽤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근데 티는 안 내죠 상대방한테. 네. 그러니까 괜히 뭐 술 네. 마시고 전화하고 이러지는 못하죠. 네, 술을 잘 못 마셔서요. 한 번 마시면은 전화할 정신도 없어요. 그냥 어디서 이렇게. 근데 네. 또 네. 현상 씨 같은 분이 굉장히 또 네. 단호하게 냉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약간 네. 좀 네. 단호하게. 순하면서 아기 고양이 같은 인상이잖아요. 네. 근데 아이 귀여워 이러면서 만약에 아우 여리여리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강한 눈빛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할 것 같아. 한 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 사람의 기운을 만나. 매달려 본 적은 없죠. 아 있죠. 있죠. 네 정말 네 완전 있죠. 구질구질함의 어떤 끝판왕 같은 그런. 네. 그래 우리가 네. 그럴 수 분이 없어. 늘 다 그렇지 않나요? 처음은 다 미숙하니까. 네네네. 미숙하니까. 네. 근데 구질구질할 수 있는 것도 용기인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네. 그런 걸 못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네. 이 분위기 몰아서 네. 우리 박재정 씨 라이브 들어볼게요. 네, 라이브 해볼게요. 네. 제 수록곡의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아까 이제 전자에 말씀드린 제가 저는 19대 이 가수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이제 발을 디딘 거잖아요. 제가 겪었던 어떤 그런 슬픔을 담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제 가사를 보고 들으실 때는 좀 자기 얘기인 것처럼 해서 글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어본 네, 곡입니다. 네,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 자,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박수 소리가 나야 또 라이브 같거든. 네. 좋아 오늘 나름 잘 웃었어
그래 오늘 나름 어울렸어. 내일도 난 이렇게 살겠지. 힘없는 나의 하루를 보며 이리 사는 게 맞는 거겠지. 이런 날들이 좋은 거겠지. 잘하고 있다니 혼란 속에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 잊혀지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 울고 싶다. 가 다시 웃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냥 너가 보고 싶고. 버림받아 버린 나를 어찌해야 할까. 이제는 나도 내가 싫은데 기로에선 이 사람을 어찌해야 할까. 누가 날 사랑해줄까. 잊혀지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 울고 싶다. 가 다시 웃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냥 너가 보고 싶고.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게 들어줄 사람이 결국 없다는 게. 괜히 억울하기도 했어. 나는 나 말고 더는 없어. 사랑받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어쩔 수 없는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냥 푹 빠져들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일어나기가 좀 싫은데. 네, 근데 이게 좀 날 밝은데. 예. 우울하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진짜 너무 네, 우울하게 이거 했어요. 플레이리스트 빼세요. 네. 와, 와, 이 분위기가 네. 그냥 푹 잤네,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들었어요? 네. 예, 가사가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로에선 이 사랑을 어찌해야 할까? 네. 이런 가사는 어떻게 나오는 건지. 약간 그 무명에 대한 결핍도 있고요. 저한테는 좀 과감하게 솔직하게 뭐 돈 못 벌 때도 있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저의 절대적인 잊혀지고 싶고 네. 사라지고 싶고. 이게 사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감추잖아요. 괜찮은 사람이어야만 되고 이제 그런 게 저는 계속 독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글로 해설을 했는데
좀 자기 이제 요즘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세상은. 좀 공감이 좀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너무 공감이 되죠. 감사합니다.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 예. 자 라이브로 들으셨는데 2910님이 네 재정님 이 노래가 작년 콘서트에서 들려주신 곡 맞죠? 유독 지친 퇴근길에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 공연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을 달래곤 했었습니다. 이제 이 곡을 고음질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때 콘서트에서? 네, 제가 좀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뭐 숨기는 걸 못해요. 그래서 그냥 미발매 곡도 많이 부르거든요. 예, 예. 그냥 합니다. 네, 뭐 그냥 들어라. 뭐 언제 낼진 모른다. 근데 이게 아마 이거 되게 옛날에도 많이 불러 2년 전 3년 전부터 불렀어가지고 아, 계속 팬분들은 다 아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은지님이 진솔한 곡이네요. 이번 앨범 만드시면서 재정 씨 철학자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졌어요 우리 재정 씨가. 아, 근데 원래는 이런 솔직한 거지 철학은 절대 관련되지 않고요.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했다가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내가 내 곡을 만들면서 네. 나의 얘기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게 막 확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군요. 광고 갈까요? 예. 네. 자 오늘 캣바타 초대서 우리 박재정 씨, 우리 하현상 씨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끝곡으로는 우리 하현상 씨 하루가 들을 건데 이게 어떤 곡인지 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세요. 네. 예. 이번 앨범의 수록곡 4번 트랙이고요. 네. 타이틀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정할 때 타이틀 후보가 두 곡이었는데 그게 시간 건적이랑 하루가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애착이 가는 네 그런 곡입니다. 시간 건조기라는 것도 있어요? 아니야 시간과 흔적이요. 아 시간과 근데 아니, 시간 건조기도 되게 매력 있네요. 그러니까 나 시간 건조기가 네. 있어. 표현이 되게 독특한 네. 예. 네. 하루가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이 곡은 이제 끝곡으로 음원으로 들을 거고요. 네. 시간이 벌써 지금 몇 시입니까? 끝날 때가 됐네요. 예. 말... 시간이 몇 시입니까? 그럼 딱 해야지. 예, 1시 52분 4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과 팬분들에게 한마디씩을 남겨주세요. 네. 저는 네. 오늘 제 얘기 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현상님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오늘 팬분들 꽃 주셔서 저희 팬분들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점 고백합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현상 씨는? 네. 선배님 두 분 정말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즐거웠고요. 감사드리고요. 예정 선배님 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제 팬도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야외 공연이 이제 많이 있는데 맞아요. 날씨가 풀려가지고 예. 이렇게 밖에서 날씨 좋을 때 공연하고 앞으로 자주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하현상 씨의 하루가 들으면서 우리 하현상 씨와 박지정 씨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